이강은 기장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슥 납치범을 쳐다봤어. 그 납치범의 얼굴을 보여줄게. 네? 어? 너무 어려? 아이구나. 학생 같아요. 어른이 아니라 아주 애기같이 보였어. 그냥 중학교 학생, 하이스쿨 학생. 하지만 함부로 할 순 없어. 손에 폭탄을 들고 있잖아. 일단 납치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. 자, 기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. 사상 때문인가?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? 그런 거 할 필요 없어! 자본주의의 염증을 느낀 나다. 당장 북으로 가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. 상의를 젖히면서 목을 또 보여주는데 20cm 정도 되는 칼자국이 있어. 이렇게 칼자국? 거친 녀석이다,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치. 건가? 나 세다, 뭐 이런 느낌이겠지. 자, 지금 위치가 어디라 그랬지? 평창 상공? 그렇지. 네. 자, 납치범의 요구대로 기술을 북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휴전선까지는 금방이야. 그렇지, 바로죠. 이 상황에서 이강은 기장 어떻게 했을까? 일단은 저는 북쪽으로 선회하는 것처럼 했을 것 같아. 올라가기는 했을 것 같아요. 이강은 기장도 생각이 같았어. 알겠네. 북으로 갈 테니까 진정하게. 그리고 바로 기술을 돌렸어. 근데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. 강릉 쪽으로 다시. 일단 시간을 벌려는 거야. 근데 납치범이 몰랐을까? 모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몰랐을 것 같아. 승객들한테 이렇게 외쳤대. 자, 이제 다 같이 우리 북으로 간다. 돈 주고도 못하는 평양 구경 맘껏 시켜줄 테니까 얌전히들 앉아있어. 낚였어. 조롱이 예상대로 눈치를 못 챈 거야. 왜? 공중에서는 동서남북 더 헷갈리잖아. 그쵸. 그냥 북쪽으로 가는 줄로만 안 거지. 하지만 승객들은 어땠겠어? 공포에 떨어가지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. 옛날에 방공은요, 공산주의 가서도 산다가 아니고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다 죽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, 이북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걸로. 옛날 사람들 방공의식은 그렇잖아요. 하여튼 무서웠어요.